안녕하세요. 푸르다입니다. 겨울에는 모든 식물들이 쉬지만 꽃이 피는 식물이 있는데요. 푸르다에서 만나볼 수 있는 꽃이 피는 식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꽃시장에는 TV나 드라마에 나온 식물과 꽃들이 한동안 많이 나오곤 해요. 특히 재작년에는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동백꽃이랑 물망초가 한동안 많이 나왔거든요. 동백꽃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꽃말이 예뻐서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꽃말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은 동백나무인데요. 그리고 동백꽃은 꽃이 질 때 꽃잎이 하나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가 툭 하고 떨어지는데요. 떨어진 꽃잎조차 너무 예쁜 동백나무입니다. 푸르다에는 백동백, 향동백, 가고시마 동백, 무늬동백 등 다양한 동백나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꽃을 만지다 보면 무난히 잘 사용하게 되는 소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왁스플라워입니다. 가격대는 좀 있지만 꽃이 꽤 오래 가기도 하고 팡팡 터지는 듯한 꽃이 피기 때문에 플로리스트가 사랑하는 꽃이 아닐까 싶어요. 왁스를 바른 것 같이 반질반질하게 생겨서 왁스플라워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향이 엄청나답니다. 꽃집에 들어가면 나는 플로럴 향 기억나시죠? 왁스플라워에서도 맡을 수 있습니다. 흰색인 듯 분홍색인 듯 오묘한 색감의 왁스플라워는 추운 겨울에도 거뜬히 버티는 강한 꽃이기 때문에 겨울 야생화로 추천입니다. 꽃은 봄이 되어야만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겨울에 피는 꽃들은 대부분 튼튼하고 오래가는 꽃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꽃을 볼 수 있는 호주매화입니다. 이름이 호주매화이지만 호주에서는 티트리라고 불린다고 해요. 꽃분홍색이라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호주매화. 감사합니다 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기도 아주 좋은 야생화입니다. 플로리스트가 사랑하는 겨울에도 피는 꽃. 푸르다에는 더 다양한 야생화들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삭막한 요즘 새해를 맞이해 밝은 분위기의 꽃식물을 구매하는 건 어떠신가요? 꽃식물로 건강한 새해를 맞이해보세요. 안녕!